네, 안녕하세요. 세대르 빌더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거든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 특별 게스트 세대르 빌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세대르 빌더인데? 아, 죄송합니다. 말다리 빌더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번 주도 뭘 찍을 거냐? 하체 운동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힙플러스 불스스 해주고 그다음에 런지 해주고 종아리 운동 두 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하체 운동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종목 힙프레스 하러 가시죠. 이 포커스라는 회사의 힙프레스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힙프레스 같은 경우는 엉덩이 프레스 밀다, 엉덩이를 밀다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메인으로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이걸 왜 해주냐? 보통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너타이로 내전근이랑 엉덩이를 강화시켜주는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운동 전에 웜업 느낌으로 엉덩이를 좀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운동할 때 부상당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종목으로 두는데 너무 고중량으로 하는 건 아닌 적당히 몸풀기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몸풀기용으로 첫 종목으로 힙프레스 넣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 바닷가 다녀오셨나요? 근데? 복장이 좀 핫한데요? 아, 이게 하도 그 댓글로 그 막 낫이 태무산 낫이 쿠팡에서 샀냐 태무에서 샀냐 말이 많아가지고 옷에 투자 좀 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오늘 약간 강릉 경포대 스타일, 양양 소프비치 스타일, 인천 월미도 스타일, 대촌 스타일, 해운대 스타일.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스 동작을 할 때는 몸을 살짝 숙이는 편이에요. 그래야 복압이 조금 안 풀리고 잘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짝 숙이고 하는 편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 종목은 불스스입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뒷다리를, 진짜 뒷다리에는 힘이 거의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뒷다리 걸쳐줍니다. 앞다리를 축으로 중심을 준 다음에 살짝 몸을 살짝 숙여줘서 복압을 잡아요. 그 다음에 저는 시선 처리를 엄지발가락 보고 하면 조금 더 복압 잡을 때 용이하더라고요. 보통 이 불스스 할 때 물론 뒷다리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거는 뭐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메인은 앞에 내민 다리입니다. 앞에 메인 내민 다리가 축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다리가 정말 아프도록 애리도록 찢겨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다리는 진짜 살짝 걸쳐다. 그 다음에 몸 살짝 빌리진. 마이클 잭슨 빌리진. 엄지발가락 쭉쭉 부어 잡아준 상태에서 하나, 둘, 하, 둘.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쉬면은 안 하고 싶어져요. 복압 잡고. 마이클 잭슨 복압. 여섯, 일곱, 여덟. 저 같은 경우는 딱 앉아서 걸터 앉아서 네 발을 한쪽 뻗습니다. 네, 뻗고 그대로 일어나요. 오. 그리고 발바닥이 일자로 돼 있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살짝 안쪽으로 해놓고 그대로 올려요. 그럼 알아서 자세가 완성되겠습니다. 오, 꿀팁 감사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딱 이 정도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 둘, 셋, 예스, 일곱, 열, 아홉, 열. 예,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횟수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하체 좋아지고, 당연히 좋아지고. 보디빌더들이 꼽는 탑3 하체 운동 중에 하나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좀 메인으로 두셔가지고 스쿼트랑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덥네요. 다음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런지 심화 과정 워킹 런지입니다. 이 워킹 런지 같은 경우는 정말 물론 런지도 힘들어요. 하지만 워킹 런지 더 힘들어요. 왜냐? 런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호흡도 많이 차고 그 다음에 복압도 잘 잡아줘야 돼가지고 힘 많이 듭니다. 대신 그만큼 하체 근력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체 근력 성장, 심폐지구력 상승,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좋아요.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워킹 런지 할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워킹 런지 언제 해야 되냐? 헬스장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지금 시간 비춰주십시오. 새벽 1시 30분이에요. 새벽 1시 30분이어가지고 헬스장에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워킹 런지 하시게 되면은 공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 많은 6시에서 9시 사이에서 워킹런지 한다? 그럼 살짝 민폐 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워킹런지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들어올릴 때 좀 힘들어요. 들어올릴 때 잡고 복압 잡고 우리 클린 저크라고 해서 역도 있잖아요. 역도 하시면 됩니다. 흩! 자! 이렇게 복압 잡고 다 했다. 그대로 역순으로 빼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 안 했나 봐요.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바를 몸에 붙이시고 클린 앤 저크 클린 앤 점! 와우 나이스. 박희 선수 금메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거운데요? 와 벌써 어디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메인이에요. 딱 3세트만 하고 넘어갑시다. 복압 잡고 바글하게 힘주고 하나 둘 셋 칙 칙 마지막 종목 카프레이즈. 시티드 카프레이즈. 보통 이제 헬스장에 카프레이즈만 따로 이렇게 빼는 기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토크아에서는 카프레이즈 전용 머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까지 단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크아에 오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 같은 경우는 저도 원래 좀 종아리랑 복근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근데 이제 대회를 뛰다 보니까 종아리가 얇은 것도 심사할 때 좀 감점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대회 뛰면서 종아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종아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 물론 고중량 고반복이 최고긴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횟수를 20개 이상 좀 넘게 해가지고 종아리에 텐션을 주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뛰면 바로 못 뛰어요. 이 손잡이로 살짝 올려준 다음에 세팅해주고 바로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진 씨도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지 좀 됐잖아요. 네.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는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셨죠?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마스터 하시. 마지막으로 종아리가 살짝 아쉬워가지고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이 진팔공사의 프레스 머신인데 보통 이 프레스 머신을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종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 살짝 의자를 좀 뒤로 뺍니다. 뺐을 때 내가 살짝 다리를 올렸을 때 대신 다리는 여기 발 중간에서 살짝 위 윗부분을 걸칩니다. 걸쳤을 때 다리가 살짝 접혀 있어야 돼요. 접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딱 폈을 때 종아리로만 들 수 있을 정도의 의자 이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살짝 저는 지금 벌려가지고 내려서 이 정도 했을 때 쭉 쭉 최대 이완하고 최대 수축했을 때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세팅해줍니다. 복압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 저 여기서 찍어주세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혹시 그 프로틴 쉐이크로 하루 할당량 다 채우면 일단 이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는 단백질 보충제가 뭘로 만드냐? 우유에서 뽑아내가지고 만드는 게 단백질 보충제예요. 뭐 보통 시중에 파는 건 그건데 뭐 콩에서 나오는 대두 단백질도 있고 뭐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유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 보충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스쿱, 한 1회분만 드셔야지 그걸로 3끼, 4끼 그렇게 드시면은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음식물로 섭취해서 우리가 꾹꾹 씹어가지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한 다음에 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단백질 보충제는 바로 간으로 직방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하는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그냥 바로 단백질 보충제를 3번, 4번 때려 넣는다? 그러면 간에 무리가 와가지고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단백질 보충제로 하루 권장 단백질량을 섭취하지 마시고 단백질 보충제는 한 끼 정도 나머지는 일반식 닭가슴살, 뭐 계란, 피자 등등 단백질 음식들로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스, 여스,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쟁이처럼 나오나요? 네. 그냥 그럼 밑으로 찍었어요. 저 난쟁이 아니에요. 171.4인데 얼굴 잘 나오나요? 네. 이래도 난쟁이처럼 나오는데? 하체 좀 많이 좋아졌나요? 좋은데요? 내년에 기대되나요? 네. 그 매년 기대되는 선수. 바디 체크.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도 이제 카메라맨 방학직원이랑 영상 찍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단길 필승. 오케이. 바데스. 아디오스.